99%의 남자들이 하는 실수, 99%의 남자들이 연애를 할 때 하는 실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픽업 아티스트가 찍은 영상을 봤어요. 픽업 아티스트가 찍은 영상에서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만약에 내가 클럽에서 연예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 그 픽업 아티스트가 얘기를 하는 거야. 대체 뭔 얘기를 얘가 할까 해가지고 봤는데 안녕하세요, 리섬님. 최근 리섬님을 알게 되어 리섬님의 모든 영상을 정주행하고 광팬이 된 26살 복학생입니다. 저는 잡법 같은 거 다 배제하고 외모와 키가 평균 이상이라서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면 보통 사귀거나 잠을 자는 데까지는 수월하게 흘러가는 편입니다. 기만이나 자랑은 절대 아니고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 지금 벌써 제 구독자분들은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읽어볼게요. 살면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그냥 잘해주기만 해도 꼬셔져서 여자를 꼬시는 게 어렵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연예인급이나 모델 같은 여자들은 안 만나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만추 또는 주변 지인들을 소개받았을 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항상 저를 보면서 걔랑 잤냐? 하면서 부러워하곤 하는데 저에게는 사실 그런 친구들에게는 기만으로 보일까봐 말하지 못하는 저만의 큰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저는 여자를 초반에만 불타오르게 하고 정작 연애를 시작하고 나면 항상 상대에게 차이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맨날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여자들이 저를 훨씬 더 좋아하는데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갑을 관계가 역전이 돼 있고 제가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차이곤 합니다. 여자친구가 저보다 객관적으로 훨씬 더 못생긴 남자와 바람이 난 적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한테 여자가 자주 바뀐다고 부럽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진심으로 한 명의 여자와 오래 예쁘게 만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답변을 해드리자면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사실은 있을 수가 있어. 왜 차이였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잤는데도 갑을 관계가, 잤는데도 라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의아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아 그럼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겠다. 이제 99%의 남자들이 하는 실수, 99%의 남자들이 연애를 할 때 하는 실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기 연애로 가면서 남자가 의리되고 깔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아마 이분이 이런 케이스일 거라고 보거든요. 잘해준다 어쩌고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연애를 별로 안 해봤거나 여자를 한 번도 안 꼬셔본 남자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텐데, 여자를 꼬실 때는요, 그러니까 이 여자랑 장기 연애를 원하는 거면 절대로 내 최대치를 보여줘서 꼬시면 안 됩니다. 근데 99%의 남자는 이거를 몰라요, 진짜.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꼬실 때 자신의 100%도 아니야, 한 150-160%를 보여줘서 여자를 꼬십니다. 어? 근데 이거는 어떨 때 하는 전략이냐면은 원나잇을 할 때 써야 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이제 보통의 이제 픽업 아티스트들이 그래서 원나잇밖에 못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속성으로 가칠 수 있는 게 원나잇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많이 못 만나본 남성분들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뭐냐면은, 연애보다 원나잇이 훨씬 더 쉽습니다. 내가 어떤 입 터는 스킬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지능이 동일하다는 전제하면은 연애를 하는 것보다 원나잇이 훨씬 더 쉬워요. 이거는 여자를 어느 정도 만나본 남성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이게 뭐냐면, 왜 이게 쉽다고 하는 거냐면, 왜 원나잇이 연애보다 쉽냐, 원나잇을 할 때는요, 내가 클럽에 가고 라운지에 가고 하면은 일단 내가 그냥 짝퉁 명품 옷만 입고 가도 되고 짝퉁 롤렉스 시계 차고 가도 되고, 그러고 가서 나의 직업은 그때부터 월 1억 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디 어디 대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모든 것들이 내가 다 말하는 대로 돼, 원나잇을 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자를 속여가지고 비윤리적으로 원나잇을 하는 거는 쉽거든요. 근데 연애로 가면은 그게 뽀록이 난다는 거야. 이게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는데, 일반적인 남성분들이 여자를 꼬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가진 게 100이 있는 사람이야, 어떤 내 매력의 수치라는 게, 그리고 내가 일반적으로 여자한테 잘해줄 수 있는 정성 같은 것도 이제 100의 기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이 여자한테 당장 잘 보이려고 나의 120, 130, 150, 막 200을 보여주려고 해요. 내가 평생 이 여자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해주려고 처음에 막 무리를 해. 처음에 막 무리해서 오마카세 데려가고 무리해서 막 좋은 데이트 코스 짜고 막 이런단 말이야. 내 월급은 200만원인데 막 한 끼에 막 30씩 쓰고 이래. 그거 근데 너네 평생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굳이 돈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여자를 처음에 집까지 맨날 데려다 준 거야. 왕복이 막 2시간 거리인데 맨날 데려다 줘, 초반에 꼬시려고. 그러면 여자는 그게 디폴트가 된단 말이야. 디폴트가 되면은 나중 가면은 남자가 이제 자기의 원래의 그 텐션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감정이 식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식기 시작해가지고 진짜로 내가 이 여자랑 만나서 정말 제대로 오래 장기적으로 연애를 하고 정말 결혼까지 가고 싶다고 하면은 이 여자가 마음에 들면 들수록 만약 내가 100이라는 매력도를 가졌으면은 65 정도만 보여주고 사귀어야 돼요. 만약 내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라 30만 보여주고 여자랑 사귈 수 있는 사람이면 30만 보여줘야 되고 내가 여자를 꼬실 때는 딱 이 여자가 나한테 넘어올 만큼의 최소한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애를 하면서 여자가 와 이 남자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존나 쩔고 막 존나 너무 괜찮은 남자인 거야 라고 느껴질 때 여자는 결혼을 결심하고 이 남자랑 오래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보통의 남자들은 160, 18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귀면 사귈수록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어. 처음에 너무 오바 진짜 미치라를 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되게 남자들은 여자를 이제 꼬실 때 겸손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가지면서 이제 자기를 어필하면서 겸손함을 가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처음부터 알아듣기는 꽤 어려운 분야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개념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랑 정말 장기 연애를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하수들 중에 하수들이 어떤 전략을 쓰냐면은 막 그냥 본인이 쥐뿔도 없으면서 그냥 당장 이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뭐 롤렉스 시계 같은 거 개 무리해서 산 거를 보여줘가면서 여자한테 어필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오는 여자면은 그 평균 그게 아 이 사람이 몇 천만 원짜리 롤렉스를 찼으니까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은 그 정도의 뭔가가 이루어지겠구나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삶의 질을 나한테 보여주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기대를 하는데 그게 안 보여주면 이제 여자들이 마음이 식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 여자랑 정말 오래 가야 된다고 싶은 여자일수록 내 120, 130%를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근데 이분은 처음에 잘해줘서 여자를 꼬신다고 했잖아요. 그 잘해줄 때 내 생각에는 오바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오바를 너무 많이 하고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여자들은 이제 남자의 외모가 이렇게 이 사연자분처럼 뛰어나면은 다른 것들도 되게 그러니까 외모가 잘생긴 만큼 뭔가 왕자님과의 로맨스 같은 거를 이제 기대하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기대치가 여겨 그러니까 잘생기면은 이제 자기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도 있는 거야. 감당해야 될 이제 그런 것들이 여자의 기대치가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일반적인 남자보다 더 멋진 것만 기대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게 감소가 하는 폭이 약간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낙폭이.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앞으로 오래 가고 싶다고 하면은 여자를 꼬신다고 해도 내가 이 여자랑 반드시 잘 돼야 된다고 쳐도 그거를 처음부터 내 모든 강점들을 다 내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총각이에요. 총각이고 내가 예를 들어 뭐 시그니엘 같은 데 살아. 시그니엘 막 월세 3천 막 이런 데 산단 말이야. 그러면은 저는 여자를 꼬실 때 내가 얘랑 원나잇을 해야겠다 하면은 내가 시그니엘 사는 거 바로 밝히죠. 시그니엘 사는 거 바로 밝히고 우리 집 시그니엘이니까 시그니엘 한번 가자 하고 데리고 가겠지. 근데 내가 얘랑 장기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 그냥 잠실에서 오피스텔에서 자취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제 강의에서 축소하기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누구도 안 가르쳐줘. 어떤 자기네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어떤 픽업 아티스트들도 절대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못 가르쳐주지. 걔네는 애초에 하룻밤 원나잇이 목적인 애들이라 걔네 그 수업 막 500만원짜리 들으면 뭐 가르쳐주는지 아세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 픽업 업체는 500만원 내고 그걸 들으러 가면은 짝퉁 명품 옷을 사라고 해.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여자한테 가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인싸인지 알파메일인지 존나 어필하면서 알파메일 호소인으로 해가지고 그런 지능 낮은 여자들이랑 원나잇만 하는 그런 방식을 가르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장기 그래서 제가 제 강의는 픽업 강의가 아니라 연애 강의라고 하는 거예요. 연애를 위한 강의. 나는 이 여자가 넘어올 만한 최소한만 보여주면 돼. 그리고 내 자체가 매력적인 사람이 돼서 내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자랑 이제 티키타카 하면서 여자가 나한테 호감을 느낄 만한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이 여자가 그러니까 저는 유튜버가 되고 나서 여자를 만날 때 나를 모르는 여자를 만날 때 내가 유튜버라고 먼저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냥 저는 영상 편집 일 한다고 합니다. 영상 편집 일 하는 프리랜서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자랑 사귀기까지 했어. 어떻게 뭐 대충 만나는 사이야. 썸 타는 사이에 우리 둘이 평소랑 똑같이 밥을 먹고 있어. 내가 얼마 버는지도 여자한테 말을 안 했어. 나는 여자가 내가 대충 프리랜서 편집자라고 하니까 한 300 버는 줄 알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다가 밥 먹는 자리에서 어떤 구독자가 나를 알아봐. 그러면 그 끝난 거야. 그냥 그 여자는 나랑 바로 결혼하고 싶어 하지. 왜냐? 보통 유튜버들은 만나자마자 자기 유튜버다, 실버 버튼 받았다, 나 유명한 사람이다 이거부터 내세우는데 저는 안 그러거든. 그런 상태에서 구독자가 이제 물어보면은 저는 마지못해 얘기한다는 듯이 얘기해주지. 아 나 채널 이건데 그냥 뭐 큰 채널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자는 그냥 다른 남자들이랑 그냥 아예 비교가 안 돼. 다른 남자들은 내가 2를 가지고 있어도 20을 갖고 있다고 해. 근데 저는 20을 갖고 있어도 2를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밝혀지면은 진짜 그 크리티컬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중에. 그래서 결국엔 빅픽처를 그려야 되는 거야. 약간 마시멜로 이야기처럼 처음부터 내 거를 다 까면 안 돼. 다 까면 안 되고 알면 알수록 이 남자 진짜 괜찮은 남자다, 알면 알수록 이 남자 진짜 진국인 남자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장기 연애에 성공을 하고 결혼까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남성분들이 잘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거의 진짜 개미친 고급 전략을 공유한 건데 제 실제 강의는 이거보다 더 뛰어난 전략들이 아주 많답니다. 제가 헛것을 파는 게 아니에요. 제발 저한테 무슨 뭐 이상한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애 강의 무료로 푸시네라고 하시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핵심적인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최대한 안 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뭐 죽을 때까지 풀 생각 없어요. 리섭님 연애 강의 듣고 연애 100일 좀 지나서 여자친구한테 100일 반지도 받았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리섭님 요즘 썸 타는 분이 유명인이세요. 그분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 혼자 내적 친밀감이 있어서 자꾸 칭찬만 하게 되는데요. 프레임 낮아질까요? 빙글빙글님이 뭐 남성분이신지 여성분이신지를 일단 모르겠는데, 아 저는 근데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슬기를 만났을 때 내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했었다고,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었다고, 내 이상형이었다고 미리 먼저 까놓고 시작해도 아무런 그게 없었거든요. 아 근데 너무 찬양만 하면 또 좀 그렇긴 하지. 약간 동등한 상대라는 입장에서 동등한 상대인데 리스펙을 한다 정도로 가야죠. 너무 이 느낌이면 안 된다는 거지. 뭐 이렇게 그 뭐 복종의 의미입니다 뭐 그런 거 뭐 있었는데, 그러니까 복종의 의미 정도로 너무 찬양을 하는 건 안 되고 그냥 같은 인간 대 인간인데 나는 예전부터 너 되게 리스펙 해왔다, 대단한 거 같다 이런 식으로 가야죠. 아 튕겼는데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겠군요. 그러니까 하려면 완벽하게 하기는 해야 돼요. 이게 제일 그러니까 저도 나름 이제 인플루언서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렇게 뭐 라운지라든지 여자들이랑 이제 노는, 아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남자들이랑 놀 때나 여자들이랑 놀 때나 제일 한심하고 제일 정신 같은 게 뭐냐면 나를 분명히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생각보다. 그게 자존감이 다 낮아서 그렇거든요. 그게 아니 저는 저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이 대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모른대.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이제 술을 좀 마시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 막 이런 경우가 있어. 아 사실 나 네 영상 다 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오빠 누군데? 뭐 이 오빠 뭐 유튜버야? 뭐 난 처음 보는데? 이러다가 오빠 예전에 카푸어 영상 봤어요 막 이러는 애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을 보면은 자존감이 되게 낮아 보여. 자기 자신한테 되게 솔직하지 못해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픽업 아티스트가 찍은 영상을 봤어요. 픽업 아티스트가 찍은 영상에서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만약에 내가 클럽에서 연예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 그 픽업 아티스트가 얘기를 하는 거야. 대체 뭔 얘기를 얘가 할까 해가지고 봤는데 그 연예인을 모르는 척을 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그 연예인을 아는 척을 하는 순간 그 연예인과 나의 프레임이 차이가 난다는 거지. 나는 애초에 을의 입장에서 시작하고 연예인은 이제 갑의 입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연예인이 이제 동등하게 안 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예인을 봐도 연예인을 모른 척하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는 거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 제 연애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을 보면은 연예인 아니 알면 안다고 해야지. 제가 말하는 게 뭐죠? 영향받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러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면은 아는 사람이라고 해야죠. 아니 그러면은 그 사람은 클럽에서 아이유를 만나도 모른 척 할 건가요? 아이유를 만나는데 나 기를 쓰고 모른 척 하는 거야. 아이유요? 뭐 어른 아니세요? 이럴 수 없잖아. 아이유를 어떻게 모른 척해? 아니 알면 안다고 해야지. 어? 내가 뭐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막 너무 그런 연예인이어도 내가 꼬시려고 한다면은 모른 척 해야 된다. 내가 팬이었는데 팬 아닌 척을 해야 된다. 이것 자체가 X나 상대한테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영향받으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내가 이 사람 팬이면은 팬이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근데 당당하게 말을 하면 된다는 거지. 그게 어우 너 너무 좋아한다고 어떤 드라마 나오시는 거 다 봤다고 와 진짜 연기 진짜 너무 잘하시던데요 이런 얘기도 하고 가수를 보면 어 저 그 노래 되게 좋아해요 어 되게 영광이네요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무슨 뭐 픽업 아티스트들이 또 강조하는 게 막 그거야. 자신감 자존감 남자는 자신감이다
랄더러. 그래 놓고서 남자는 자신감입니다. 근데 연예인을 보면 모른 척하세요. 이게 앞뒤가 맞는 거야? 어? 나 자신감 없어가지고 누가 봐도 유명한 연예인을 봐도 모르는 척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그게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나 하남자 같은 거지. 아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 저런 사람들이 연애를 가르치니까 남자들이 되도 않는 거에 자꾸 기싸움을 하려고 그러고 뭐 프레임 싸움이니 뭐니 하면서 그냥 주접을 싸는 거구나. 그거 인플루언서 입장만 돼도 다 티가 나거든. 얘가 나를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어? 진짜로 모르는 건지가 대화 한 30분만 해보면은 다 티나요. 얘가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눈썹 문신 잘하는 거 팁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너무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문신하기 전에 이렇게 그리잖아요. 뭘로 그린 다음에 이거 각도 괜찮으세요? 라든지 두께 괜찮으세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러 가서든 눈썹을 할 때든 뭐든 특히 남자들이 이래. 남자들이 아니 지 몸뚱아리를 관리하는 건데 자기의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안 해.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 나는 뷰티 쪽은 잘 모르지 하는 이런 자신감이 좀 결여가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눈썹 하면 다 똑같이 하는 얘기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그려놓잖아. 그려놓은 상태에서 보면은 되게 두껍게 조금 나와요. 일반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보다 두껍게 그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리고 조금 빠지는 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아 이거는 조금 두꺼운데 한번 빠지고 나면은 이거보다는 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나는 이 돈을 냈고 그리고 머리 같은 거 자를 때도 요즘에는 이런 스타일로 잘라요 해도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머리를 잘라야겠다 마음먹고 간 게 있으면은 아 저는 싫으니까 그냥 제가 자르란 대로 잘라주세요 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남자분들이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냥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잘 알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귀찮아서 그러죠 보통.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머리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는 머리빨임에도 남자들은 이제 머리에 별로 이렇게 데미지를 잘 안 입는 게 뭐냐면은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한 2주 정도면은 어차피 다시 복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 케이스 막 남자가 장발이고 이런 게 아니면은 보통 마음에 안 들어도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또 눈에 익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머리가 자라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렇게까지 막 목숨을 걸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머리 자를 때 그게 있어. 미용실에 갈 때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통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미용실을 많이 가잖아요. 그때 약간 팁이 있어. 팁. 예를 들어 내가 내일 소개팅이야. 소개팅이어서 미용실을 가잖아요. 소개팅이어가지고 머리를 내가 최대한 깔끔하게 좀 이렇게 자르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아세요? 너무 이 남자가 오늘 미용실 갔다 왔다 어제 미용실 갔다 왔다 티나는 머리가 있어. 너무 이렇게 바짝 이렇게 그냥 딱 봐도 얘 그냥 머리 자르고 왔어 약간 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멋이 없어. 그러면 얘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 뭐라 해야 되지. 일단 기본적으로 미용실에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제 머리를 예로 들게요. 이 머리를 하고 싶어. 그래서 이 머리를 사진을 가져가서 이 머리로 잘라달라고 해. 그러면은 미용사들은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거보다 조금 더 짧게 자릅니다. 왜냐면은 머리가 좀 길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여기 구레나루 위에 여기 귀가 조금만 자라도 귀를 바로 금방 덮기 때문에 여기를 되게 바짝 쳐요. 한번 자를 때 남자들은 머리 잘랐는데 한 일주일 만에 여기 귀 닫고 이러면 진짜 짜증내거든. 그래서 내가 자르려는 것보다 좀 더 바짝 잘라놔. 그래서 조금 어색해. 그래서 남성분들 이거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 꽤 될 텐데 머리를 자르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야 뭔가 머리가 자리가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특히 동네 미용실에서 잘랐을수록 이게 훨씬 더 심해져. 동네 미용실은 자기들 맘대로 뭐 한 달 후까지 여기 안 오게 이거를 자기들이 알아서 계산해서 잘라놓거든요. 클레임 당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때 확실하게 말을 해야 돼. 저 그냥 머리 이거 길어도 되니까 그냥 뭐 길 거 생각하지 말고 잘라주세요 라고 해야 돼. 그러면은 오늘 바로 잘랐더라도 이게 원래 내 머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잘 잘라줍니다. 저 그냥 머리 길 때마다 자주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미용실 다니는 타입이니까 그냥 머리 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잘라주세요 라고 하면은 평소랑 똑같이 잘라줍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당장 소개팅을 나가야 돼 아니면은 오늘 저녁에 소개팅을 당장 나가야 돼 하면은 내가 되게 베스트인 상태의 머리로 나가고 싶다면 미용사한테 그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머리 길 거 생각하지 말고 잘라달라고. 일주일 지나야 리즈존이 시작되죠. 아 그쵸. 근데 이 말을 하면은 그 리즈존으로 잘라준다는 거예요. 머리 길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스타일링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스타일링 해도 되죠. 근데 스타일링이랑 이거는 좀 다른 느낌이야. 그냥 너무 바짝 자른 느낌이 나면 남자가 찐따 같을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얘 머리 자르고 왔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조금
그리고 그게 안 이뻐. 실제로 이쁘지도 않아. 옷도 어제 산 것 마냥 너무 새 옷이면 어색함 느끼는 것도 비슷한 것일까요? 아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흰 티를 입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가 있어. 주름이, 이 칼주름 알죠? 칼주름 이렇게 가 있으면은 이렇게 돼서 나오잖아. 이렇게 돼서 아우 쟤 새 옷 입고 나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리섭님도 연애 고수 시절 때 엄청 예쁘게 생긴 여자 앞에서 살짝 떨렸나요? 근데 이게 약간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아.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여자를 잘 모르고 여자도 잘 안 만나보고 이러면 그냥 엄청 예쁜 여자 앞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런 느낌이야. 무섭죠. 극단적인 표현으로 내가 이 여자를 과연 꽂힐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잘못하진 않을까 부터 시작해서 이런 떨림이 있다고 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는 설레죠. 설레서 떨리지. 그래서 그 차이야. 그 상대한테 압도당해서 떨리는 느낌이 있고, 예쁘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이제 설레서 떨리는 느낌이 있는 거죠. 리섭님 강의 보고 여자친구 만들기는 성공했는데 헤어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애 강의 보기 전에는 많이 차여봤는데 차본 적이 없어서요. 헤어지고 싶을 때는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 돼요.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자고 하는 게 상대에 대한 예의라는 것만 아세요. 오히려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예의는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 주는 거다. 그것만 명심을 하시고 그냥 덤덤하게 헤어지자고 하면 돼요.